포인트 38번 출력장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모니터.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모니터를 두고서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자, 모니터. 흑백 또는 컬러로 된 CRT. 예전에 이렇게 뿔룩 튀어나와 있는 CRT. 음금석관이라는 표시화면을 갖춘 디스플레이 장치. CRT 모니터, LCD 모니터, PDP 모니터, LED 모니터. 요즘에는 거의 여러분들은 아마 LED 모니터를 갖고 공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우선 CRT 모니터부터, 그래도 예전에 썼던 모니터부터 보도록 하죠. CRT 모니터는 화면이 커서 그래픽 작업이 용이하지만 눈의 피로도가 좀 많고 부피가 큽니다. 뒤에 엉덩이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모니터예요. 전력 소모가 좀 많은 편이고요. LCD 모니터는 부피와 크기가 좀 작아서 노트북, 멀티미디어, PC에 좀 쓰이고 화면이 각도, 빛의 밝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PDP 모니터는 고해상도고 화면 떨림이 없어서 눈의 피로도가 덜하고 전력 소모가 좀 많은 편이어서 많은 열을 발생합니다. LED 모니터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회로가 간단하고 컴퓨터, 프린터, 오디오도 가전제품, 전면판 표시 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소모도 적고 그래서 화면 떨림이나 이런 피로도도 좀 적기 때문에 요즘에 LED 모니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프린터는 문서, 이미지, 그림, 문자 등 데이터를 종이, 필름에 인쇄할 때 사용하는 출력장치. 출력장치예요. 그래서 입력장치가 무엇이냐, 출력장치가 무엇이냐, 뭐 이런 거 나눌 때, 프린터는 출력장치다. 모니터, 프린터, 플로터, 뭐 필름 레코더, 이런 애들은 우리 출력장치인 거예요. 흑백 프린터, 뭐 컬러 프린터, 다 우리 프린터죠. 그래서 흑백 프린터는 컬러가 아닌 흑백의 명암, 뭐 그레이스케일로 출력하는 것을 말하고요. 도트 매트리스, 잉크젯, 레이저 방식으로 출력합니다. 옛날에 썼던 방식, 도트 매트리스. 아, 되게 오래간만에 듣네요. 컬러 프린터, 흑백의 명암, 여러 색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각종 문서, 문자, 그림 등을 출력하는 장치죠. 잉크젯, 열 전사 방식, 레이저 방식, 디지털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로 구분이 됩니다. 네, 플로터. 플로터는 이렇게 대형 프린터기 여러분들 큰 출력실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형 인쇄물을 출력할 수 있는 출력기로 도면, 건축용 CAD 등을 출력하는 장치를 우리가 플로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A0, 841-1189mm 이상까지 출력이 가능하고요. CMYK 잉크뿐만 아니라 8색까지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필름 레코더 같은 경우에는 최종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를 컬러 필름에 출력하는 장치고요. 필름의 출력 사이즈는 35mm부터 가능합니다. 일반 필름 카메라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출력 장치는 모니터, 프린터, 플로터, 필름 레코더 이런 애들이 보통 출력 장치다. 그리고 출력 장치에서 몇 가지 조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출력장치의 기능과 현상 중에서 뭐좀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모아레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모아레 현상. 이게 시험에서 간혹 등장을 하거든요. 모아레 현상은 스크린의 각도가 맞지 않았을 때 망점이 서로 겹치면서 발생하는 노이즈 현상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인쇄, 그래. 모니터에서는 픽셀이라고 부르는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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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프린트라면은 프린트는 망점이라 해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뿌려지는 동글동글동글한 애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간격을 이루면서 CMYK가 균일하게 이렇게 뿌려져야 되는데 이게 균일하게 맞지 않고 스크린 각도가 어긋나서 스크린 각도가 맞지 않아서 망점이 제대로 이게 맞지 않아서 어긋나서 뿌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현상 때문에 아까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틀어지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모아레 현상입니다. 모아레 현상. 핀트가 안 맞아서 나타나는 인쇄가 약간 왜잘 맞으면 예쁘게 딱 칼라 프린트가 딱 입점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얼굴이 살짝 어긋나게끔 잉크가 이렇게 묻어나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모아레 현상이다. 이거 이게 시험에 가끔 가다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트랩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트랩. 이 트랩이 일러스트레이터나 뭐 이런 거 쓸 때 사도 분판 출력할 때 미세하게 겹쳐서 흰 여백 나오는 거 없애는 기능. 이걸 트랩이라고, 이 기능이 일러스트레이터 쓰시면 트랩이라는 기능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요즘에는 설정이 기본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예전 일러스트레이터 낮은 버전 쓰실 때는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분판 출력할 때각 필름이 미세하게 겹쳐서 흰 여백이 나오는 거를 없애도록 조절하는 거. 흰 여백이 나오는 거를 안 나오게끔 조절하는 기능이 이 트랩이다. 이거는 모알에는 스크린 각도가 맞지 않을 때 나타나는 어리어리한 현상, 그거를 모알의 현상. 그래서 모알의 현상과 트랩에 관련된 문제가 간혹 가다가 프린트하고 연결해서 출제가 되니까 그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